씨앗 하나의 과학을 담아 우리나라의 농업을 살린 우장춘 박사가 우수한 품종의 배추 한 포기, 무한개, 감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헌신은 우리나라 6종 기술 발전의 초석이 되었고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생산량 증가 등 새로운 특성을 가지도록 개발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식량 증산이나 신약 개발은 물론 앞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안전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1970년대 들어 현대생명공학기술이 공중보건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미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유엔은 오랜 논의를 거쳐 2000년 생물다양성 협약의 부속의정서로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을 관리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있어 환경이나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며 2025년 1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73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정서 이행을 위해 유전자 변형생물체법을 제정하고 주요 관계의 중앙행정기관들로 구성된 유전자 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해성 심사, 수입, 생산 및 이용 승인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책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바이오 안전성정보센터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 제공, 교육, 홍보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KBCH는 GMO 정보 포털과 유튜브 및 SNS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국내외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관련된 바이오 안전성 및 바이오 산업 정보를 이해 당사자 및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KBCH 포럼 세미나 개최를 통해 산학연관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KBCH 시민 패널과 바이오 안전성, 바이오 산업 토론 대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유전자 변형 생물체 위해성 평가 및 심사 현황, 수출입,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및 생산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GMO 정보 포털에 공개하고 국제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유전자 변형 생물체 관련 법률 시행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개도국의 바이오 안전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KBCH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와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기업들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KBCH는 국내 기업들이 나고야 의정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해외 유전자원을 원활히 접근, 이용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균등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KBCH는 앞으로도 환경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바이오 기술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